자, 챕터 3입니다. 챕터 3. 오케이. 그래서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요? 주어 동사 대열 플러스 비 플러스 주어 플러스 블라블라. 오케이.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주로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챕터 3. 자, 챕터 1에서는 뭐 배웠어요? 챕터 1에서는 형용사. C에 대해서 배웠죠. 무슨 C, 무슨 C, 이름 C가 있다, 하다 C가 있다, 어떤 C가 있다, 어찌 C가 있다. 이것도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떤 C는 몇 가지 일을 한다고 배웠더라?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C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배웠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일단 행복한 소년, 행복한 소년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또두 번째 하는 일은 모두 있다. 그 소년은 행복하다. 행복하다처럼 보이네. 행복하다 이런 거 만들 때 쓰인 또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름 씨에 대해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 이름 씨는 셀수과 있는 셀수로 없는 것을 나뉘게 된다. 셀수 있는 것은 복수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쵸? 그 다음에 하다 씨는 뭐? 하다 씨는 챕터 2에서 하다 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어요. 챕터 2에서 뭐뭐 달리다, 먹다, 뭐 공부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찌 씨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어찌 씨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어찌 씨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바로 그거죠. When, where, how, why.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어찌 씨다 그랬고요. 이름씨가 대명사 룸이라는 말이 있어. 룸 이거는 무엇이죠? 이건 방이란 뜻이니까, 이것을 뭐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어디에, 다시 말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그쵸? 그방 안에가 뭐예요? 그방 안에 In the the room 하면 원래 무엇이었던 것이 어디로 바뀌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씨가 이름 씨가 무슨 씨로 바뀌는데, 어찌 씨로 바뀌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인이다. 그렇죠.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 씨. 그렇죠. 전치사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인 오클락 하면 뭐예요? 나인 오클락. 9시. 9시 무엇이죠? 그렇죠? 그걸 when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9시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At 9 o'clock. 그렇죠. 마찬가지 앞제비씨가 울음꽃이면 이런 것들. 뭐 버스 하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름씨죠. 근데 버스를 타고서 하고 싶으면 by bus 하면 버스를 타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까? How? 그렇죠. 어떻게? 너 학교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버스가 아니고 I go to school by By bus.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 배웠고,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지금 하는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인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잘 배우는, 이게 기초예요.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과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서 문법이라는 수업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게 문법을 모두 끝내는 겁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문법이라는 부분은 뭐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읽기도 연습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죠. 그중에 사실은 문법이라는 게 제일 쉬워요. 됐습니까? 왜냐? 문법이 쉬운 이유 첫 번째, 끝이 있습니다. 문법은. 그니까 뭐 예를 들어 단어 공부라든지 말하기 공부, 쓰기 공부, 읽기 공부 이런 것들은 사실 끝이 없어요. 그니까 뭐 단어라는 것도 끝이 없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800단어 정도, 단어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800단어 정도, 뭐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이 한 800단어 정도 알면 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한3200, 졸업할 때까지 한 3200단어 정도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8만 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800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3200단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인 거야. 왜냐? 중학교 때는 뭘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끝냅니다, 문법을. 그래서 문법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 하나 공부하기 싫고 뭐 복잡하고 막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법이 제일 쉽다고 얘기한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이다. 문법은 끝이 있어요. 근데 문법이 어려운 이유도 또 있습니다.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수학하고 비슷하게 전에 거를 모르면 그 다음 걸 몰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 챕터 1에서 했던 건 품사라고 하는 거죠.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동사. 저 그런 것들을 모르는데 지금 얘기하는 뭐 챕터 2에서 얘기했던 일반 동사를 설명해봤자 해피가 뭔지 몰라. 해피 뭐 해피. 여러분들 뭐야 그 채점에 있는 거 중에 이거 있죠. 이거 중에 이거 맞는 거 같은데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거 같은데 왜 틀렸지라고 생각하는 거. 좀 이따가 풀이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too short 같은 경우에 내가 선생님이 세모 쳐놨죠. 그렇죠? 너무 짧 너무 짧다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왜 맞다 안 하고 완벽하게 맞지 않아서 좀 틀렸어 이렇게 놨죠. 이 답이 너무 짧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무 짧은. 그렇죠. 이거 너무 짧은이죠. 너무 짧은. 선생님 너무 짧다나 너무 짧은이나 뭐 이게 뭐죠? 맞다 해주시면 되고 틀렸다 하셨어요. 자. 영어에서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C가 중요하면 그걸 품사라고 얘기한대요. 품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짧은이야. too short. 너무 짧은을 너무 짧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e too short 해줘야지 뭐가 된다? 너무 짧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too short하고 be too short는 뭐가 달라요? 그렇죠. C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에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비유하면 어떤 게임 같은 거 하는 규칙 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뭐 369 게임 규칙은 뭐예요? 3이나 6이나 9가 나왔을 때랑 합치는 거죠. 그렇죠? 문법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간다라는 얘기 하고 싶고 그는 간다 he goes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he goes 해야 되는 이 규칙들 배우는 게 문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모르면 다음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법을 끝낸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학생들이 뭐 거기 똑같이 대화도 나와요. 똑같이 중학교 때 여러분 공부하게 되면 대화 파트도 있고 읽기 파트도 있고 문법 파트도 있고 이래요. 근데 중학교 학생들이 뭐 어려워하는 파트는 어느 파트겠어요? 문법 파트 문제겠죠. 문법 부분. 문법 부분에서 하나를 더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선생님이 웬만하면 95점 이상 다 맞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 명이 95점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일단 거의 다 95점 이상 나오는 이유가 선생님이 문법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다니는 동안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어는 걱정하지 않고 선생님 잘 따라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뭐 시험 기간 중학생들 시험 기간 어떻게 되는지 뭐 대충 제일 위라서 잘 모르겠구나. 뭐 둘째라서 뭐 위에 언니 이렇게 수업하는 거 이렇게 뭐 시험 치는 거 보니까 하루 만에 시험 안 치죠? 그렇죠. 며칠 동안 시험 치고 뭐 알죠? 그래서 다. 그렇죠? 며칠 동안 시험 치는 이유는 뭐예요? 치는 과목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영어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선생님 잘 따라오면 영어 공부를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 아니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수업 시간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오면 학교 수업 문제는 뭐 전혀 문제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수업을 잘 듣고 문법의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챕터 3에서 주인공, 주어, 비동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수학, 그러니까 문법 책에 보면 늘 이런 말들이 막 써 있어요. 무슨 뭐 수학 공식 가르치는 것처럼 써 있는데 이것들 보고 뭐 아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예문을 잘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비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동사의 종류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비동사의 종류는 MRE가 있죠. 뭐 사실 여러분들 이미 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was와 were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생긴 것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본 적 없나요? 가끔 봤나요? 있는데 까먹었어요. 있는데 까먹었나요? 자, 뭐 이건 뭐 나중에 알고 그냥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단 was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하면 was는 am과 is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were는 are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일 때를 얘기한 겁니다. 현재 시제일 때 be 동사는 원래 모습은 be인데 am, are, is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어울리는 녀석이 다르다 이런 사실도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되는 거 am은 당연히 I 하고만 사용해서 항상 I am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였으면 뭐가 됩니까? I'm이 되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are는 you 또는 복수주어와 논다. 그럼 you 또는 복수주어와 논다라는 얘기는 you 또는 뭐랑 논다? you 또는 they와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you are, they are,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students are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는 3인칭 단수 현재와 함께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3인칭 단수 현재는 전번에 챕터 2에서 이미 만나본 적 있어. 그럼 3인칭 단수라는 얘기, 3인칭 단수라는 얘기는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 그렇죠. it도 들어가죠. he, she,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얘기를 할 때 현재의 상태나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is를 사용해야 된다. he is, she is. 그러니까 여기 he is, she is. Jenny, 암만 길어봤자 she is, it is. this의 복수형은 뭡니까? this의 복수형. this. 그쵸, this의 복수형 this죠. 그럼 this is가 아니고 this는 are. 하지만 this is 하죠. 그 다음에 my name is. 내 이름은 뭐뭐다 라고 할 때 my name, 암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러니까 my name is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얘기하면 be 동사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be 동사의 뜻은 이다 라는 뜻과 이다 라는 뜻과 그 다음에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다와 있다. 뭐 이다에서 조금 뭐 변형돼서 뭐 되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되다, 뭐 되다 라는 뜻도 마찬가지 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e a doctor 이런 표현이 있다. be a doctor. 그러면 be a doctor는 의사이다 라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be a doctor 하면 의사이다. 그럼 의사이다 라는 말은 결국 의사가 되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의사이다, 의사가 되다, be a doctor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이 특징입니다.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뒤에 뭐가 오거나 것이 오거나 또는 뭐가 온다? 어떤이 온다. 그래서 것이다, 어떻이다가 뭐가 된다? 어떻다가 되는 거죠.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된다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했었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예문이 나올 겁니다. 이다라는 뜻일 땐 뒤에 것이나 어떤이 온다. 그러니까 것이나 어떤 용사, 명사, 형용사 이런 용어들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것이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student, 것이죠. 것, 학생이라는 것이죠. 학생이라는 것. 근데 뭐 he가 왔다 그러면 그는 학생이다 하고 싶으면 he is a student. 그래서 그 것이 학생이란 말이 학생이다가 되는 거죠. 그는 학생이다. 것이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주어가 여기에 오는 녀석, 동사 앞에 오는 어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주어라고 챕터 2에서 얘기했었죠. 뭐 그는 달린다 할 때 he가 주어죠. he runs 할 때 he가 주어죠. 주어 뒤에 오는 명사 또는 형용사, 것이 것이다, 어떠니 어떻다 라는 뜻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be 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나 명사는 이제 이게 이건 문법적 용어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어차피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be 동사 뒤에 오는 어떤이나 어떤 것을 학교 선생님들 이제 뭐라 그럴 거다? 부어라고 할 거예요. 부어. 자, 부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쓰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부어라는 게 여러분들 국어 문법을 뭐 그래도 이제 6학년 2학기 됐으니까 좀 배웠을 거예요. 우리말엔 부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부어라고 설명을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보호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보호가 뭐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보호라는 녀석은 뭐가 뭐 될 때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좀, 조금 더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것이 것이다 됐을 때는 명사 보호라고 할 거예요.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명사 보호라고 하겠죠? 그러면 형용사가 뭐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다 뭐 이런 것도 뭐 외워라 뭐 이렇게 얘기한 선생님도 있는데요. 사실 외울 필요 없고요. 것이 것이다 될 때 것을 보고 보호, 어떠니 어떻다 될 때 그 어떠니 보고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는 형용사 명사만이 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을 풀이하면 뭐만 못할 수 있고 어떠니 못할 수 있고 어떻다 될 수 있고 뭐가 못할 수 있다 것이다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서 쓰니까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형용사 명사만 할 수 있고 이게 뭔 소리야?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중요한 뭔가 이게 뭔 말이다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되냐? 아, 형용사는 어떤 시인데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하고 것이 것이다 됐을 때 보호라고 한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호가 사용된 문장 6개가 보입니다. 그 먼저 I am happy가 있죠. I'm happy. I'm happy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 라는 뜻이죠. happy가 원래 무슨 뜻인데 안 행복합니까? 그럼 on으로 바꿀까요? I am unhappy로 바꿀게요. unhappy. unhappy의 뜻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그렇죠. 불행한이라는 뜻이죠. 불행한. 그렇죠. 그럼 불행한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였죠. 근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불행하니 불행하다라는 하다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시가 하다시 됐을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형용사 보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피를 보고 얘는 서술적으로, 아니 얘는 뭐 서술적으로 쓰였냐 한정적으로 쓰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술적으로 쓰였다 하다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옆에 있는 문장 It is a ball. It is a ball. 뭐 크게 어려운 문장 아니죠. It is a ball의 뜻은 그것은 공이다. 그렇죠. 그 공이야. 이렇게 해서 뭐 What is this? 라고 물었겠죠. What is this? 이거 뭔데? It is a ball. 공도 뭐냐 바보야? 우리야? 공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였는데? 공이란 말이었는데 is a ball이 되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공이다. 공이다. 그것은 공이다가 되고 있죠. 이런 녀석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명사 보어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계속해서 you are a student 나오고 있죠. you are a student 너는 뭐다? 학생이다. 그래서 뭐가 못했으니까 것이다 됐고 Steve is a teacher. 선생님, Steve는 뭐다?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라는 것이 선생님이다. 계속해서 명사 보호들이죠, 이런 것들. He is very sad. 뭐, very가 끼어들었지만 이거의 뜻은 그는 매우 슬프다. 결국 very가 없어도 상관없죠. He is sad 하면 뭐예요? 그는 슬프다고. 슬프다. He is very sad 하면 그는 어찌 슬프다? 매우 슬프다. 슬프다. 그러니까 sad라는 무슨 시가 슬픈이라는 그쵸? 어떤 시가 뭐가 되고 있다? 어떻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라고 하고 베리가 하는 일은 무슨 시로서? 베리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그렇죠? 어찌 시죠? 그렇죠? 그럼 베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꾸며주는 그렇죠? 누구를 꾸며줍니까? 베리 그는이야 베리 새드야 그렇죠? 어찌 새드? 매우 슬픈. 그래서 무슨 씨가 무슨 씨 꾸며줄 수 있다 했었더라. 어찌 씨가 어떤 씨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의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다? 하다시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다. 그건 매우 슬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is computer is very good. 굿의 뜻은 좋은이죠. 그렇죠. 근데 is good 하니까 뭐가 됐어요? 좋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어찌 좋다? 매우 좋다. very는 굿을 꾸며주고 굿은 is와 합쳐서 좋다라는 무슨 시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 하다시를 만들고 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비동사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마치 수학 공식의 뭐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등호, 그렇죠. 는, 이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영어로 쓰면, 1 plus 1 is 2. 1 더하기 1은 이게 2죠. 그렇죠. 근데 is 2 하니까 뭐가 됐어요? 2다. 2다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것이다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OK.
그래서 근데 비동사는 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이다란 뜻 이외에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너 어디 전화해서 물어보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여러분들 막 초등학교에서 막 뛰어놀고 있으면 엄마 전화 와서 Where are you? It's too late. 응? Did you do your homework? 막 이러면서 전화하죠. 그렇죠? 밖에 잘 안 나가요. 아, 밖에 잘 안 나가요. 누가? 너 어디 있어? 막 물어보죠. 그렇죠? 엄마가 막 화나서 막 물어보는데 나는 결국 뭐라고 해요? I am in my roo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다? 어,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방에 있는데요. 왜 엄마? 이런 거죠. 맞습니까? In my 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란 말이었으니까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야. 난 어디 어디에 있다야. 나 어디 어디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끊어읽기 할 때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할 때 끊어읽기 하고 I am in my room 할 때 끊어읽기는 좀 달랐었는데 기억 뭐 눈치챘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 끊어읽기는 좀 다른 데랑 좀 다릅니다. 뭐 다른 데 보통 선생님들은 주어랑 동사랑 다 막 분리해 버리는데 선생님은 그냥 주어랑 동사를 붙여놔요. 끊어읽기 할 때 누가 뭐 한다부터 맨날 찾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문장 I'm a student의 뜻은 나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끊은 건데? 아예 얘는 끊을 때가 없죠. 그렇죠. 얘는 누구는 어떻다 이런 뜻이니까 얘가 무슨 시대다 무슨 시덩어리 됐다 화장실 덩어리 된 거죠. 그렇죠. 근데 I am in my room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뭐한다? 나는 있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독립합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따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하고 뭐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끊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있다란 뜻도 있고 주로 저 뒤에 뭐나 어떤 질문이나 when이나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 when에 대한 대답이 올 때도 있어요? when에 대한 대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concert is at 7. 자, the concert is at 7. 뭔 뜻일까요? 그 콘서트는 7시에 열린다.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 뭐 한다? 콘서트가 있다. 언제 있다? 7시에. 이래다 듣고 싶어. 안만 길어봤자. 이시, 아, 그니까, 물어볼 때는 안 바꾸는 게 좋겠네, 그치. 그래서 이 대답,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S7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is the concert? 콘서트 언제 하니? When is the concert? 라고 묻겠죠. 그러면 it is at 7. 됐습니까? 그래서, 있다란 뜻일 때,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 주로 오게 된다. 됐습니까? 그럼 뒤에 오는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동사. 그렇죠. 어찌 시라고 한다? 그래서 졸리죠. 동생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번에 그런 예문들입니다. I'm here, 뭐죠? I'm here, here 뜻이 뭡니까? Here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Where입니까?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I am 나는 여기다 아니고 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있습니다. 어디에 뭐라고 이 대답 듣고 싶어? Her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are you? 라고 묻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home at 5 o'clock. I am home at 5 o'clock. 뭔 소릴까요? 나는 집에 집이다. 아, 5시. 난 집에 5시에 있다. 난 5시 집에 있다. 이 말이죠. 아, 네. 그렇죠? 자, home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home은 무슨 뜻도 있지만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에, 집으로. 그러니까 home은 무슨 시도 되지만 이름 시도 되지만 무슨 시도 된다? 어찌 시도 된다?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나는 집이다가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집이 됩니까? 나는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있다. 무엇? 어디? 저 집에. 그렇죠.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거? What입니까? Where입니까? 그렇죠? Where죠. 나는 있다. 어디에? 집에. 집에. 몇 시에? At 5 o'clock.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are you at 5 o'clock? 너 5시에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Where are you at 5 o'clock? I'm home at 5 o'clock.
가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래요? When are you home? 너 집에 언제 있냐라고. When are you home? 됐습니까? 너 언제 집에 있니? At 5 o'clock, 5시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냐, when에 대한 대답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in the box네요. 왜 이러죠? 꼬맹인가? 세 살 먹은 조카들 집에 놀러 왔죠. 그쵸? 그쵸? 커다란 뭐 냉장고 박스가 집에 있다. 조카가 없어졌다. 그쵸? 그래서 조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그쵸? 너 어디 있니? Where? 나 어디 있게? 막 물어보는 거야. 조카가 상자 안에 들어갔고, 나 어디 있게? 나 어디 있게? 물어보는 거야. 나 어디 있게? Where? Where am I? 이러는 거죠. Where 나 어디 있게? Where am I? 너 상자 안에 있잖아, 이 자식아. Where? In the box. 그래서 다 보여. 어? 뭐 발 한쪽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나 어디 있게? 그렇죠. 머리만 막 들어와. 네. 나 어디 있게? 막 이러고. 자식의 눈치가 보이면 타조도 타조. 그렇습니까? 아, 그 정도 나이는 아닌가요? 아, 그 정도 나이는 아닌가요? 아, 그럴 게 없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있다. 어디에? In the box.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어. 네. 이러면 뭔 뜻이죠? 너는 박스다. 그렇죠. 너 사람인 줄 알고 봤던 건가? 상자다. 그러니까 이 앞제비 씨가 하는 역할이 뭔지 이제 알겠죠? 네. 맞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here 같은 경우에는 왜 앞제비 씨를 안 써요? here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사전 찾아봤나요? 사전 찾아보면, 사전 볼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here를 만약에 사전을 찾아봅시다. 자, here. 여기서만 보시면 안 돼요, 사전은 항상. 이렇게 눌러서 자세하게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요? 부사. 그쵸, 여기에.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버전으로 얘기하면 무슨 시? 어찌 시.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전치사를 안 붙여도 얘는 무슨 시로 태어난 거다? 어찌 시, 부사로 태어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I am at here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다? I'm here.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there도 마찬가지죠. there의 뜻은 거기에 이런 뜻이죠. I go to there야, I go there야. I go to school이야, I go to school이야. I go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eve is in the bus죠. 누가 뭐한다? Steve가 있다. 어디에? In the bus. 버스 안에 있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is Steve? He is in the b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짓 하면 잘못하면 부서지는데, 그쵸? 누가 뭐한다? He is. 어디에? On the desk. 그는 있다. 어디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Where is he? 라고 물었겠죠. Where is he? He is on the desk. 그 다음, this computer is. 누가 뭐한다? 이 컴퓨터가 있다. 어디에? On your desk. On your des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is this computer? 웃긴다, 좀 뜻은. 그렇죠.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I'm happy 했어. 네. 그렇죠. 그러면, happy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 What are you? What are you?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죠. 그렇죠. 안부 묻기죠. 네. 그렇죠. 자, 선생님이 how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는데요. how는, 무슨 뜻도 있고 어떠도 되고 어찌 어떻게도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뭐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how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고 how는 의문 부사로도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시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a student 했네. you are a student. a student란 대답 듣고 싶어. 좀 웃기긴 하지만. 됐습니까? 넌 학생이다! 넌 학생! 뭐, 사고 나, 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그쵸?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탁 눈 떠가지고. 그쵸? 내가 뭐라고 묻겠어, 그 사람 눈 뜨고. 어? 눈 뜨고. 내가? 누구지? 내 이름 뭐지? Who am I? 네 이름 뭐야? 그쵸? 내 직업이 뭐지? 묻는 거죠, 이제.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Who am I? What am I? Who am I? 그럼 이름 가르쳐줘야지. 됐습니까? 내 직업은 뭐지? 내 직업은 뭐지? What am I? 그랬더니 너는 학생이잖아. You are a student. 그러니까 student 무슨 시니까?
1년치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와세에 대한 대답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very sad 했어. very sa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럼 매우 슬퍼요. 그렇죠. How is he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냅니까? How is he? 엄청 슬퍼하던데요. He is very sad. 자, sad하고 happy의 공통점 둘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니까 how로 물으면 되죠. 알겠습니까? Okay. 그럼 it is a ball 했네요. It is a ball. It a ball이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at is this? What is it? 하면 되겠죠. 그건 뭐예요? What is it? 무슨 시니까? 이름씨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나 who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서는 what에 대한 물건이니까 what is it? 뭐예요? it's a book. 그쵸? 그 다음에 Steve is a teacher 했어. 어 teacher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 is Steve? He is Steve. 그렇죠. 뭐? 그렇죠. 여기서 토스해주고 저기 스파이크 때렸네요. 그렇죠? 스티브의 직업 묻는 거죠. 스티브 직업 뭡니까? 뭐라고 부른대? What is Steve? A teacher. 뭐에 대해? 무슨 시니까? 무슨 시니까? 시니까. 뭐라고 부른대? What is Steve? 스티브 뭐 하는 놈인데? 그 말이죠. He's a teacher. 쌤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very good.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아, very good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디스크. 아, 너무 많이 뭐, 시커멓게 됐네. 아, 새빨갛게 됐네. very good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를래? How is this computer? 이 컴퓨터 상태가 어때? How is this computer? It is very goo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것이 바로 비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들을 묻고 답하기로 무슨 그 로켓 설계도 같네요. 됐습니까? 수학 공식 적어놓고 왔다고? 아니, 이 수학 공식 요새 숫자는 하나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추가형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추가형 I am은 무엇으로? I'm You are는 You're She's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t is는 It's 근데 It's는 뭐지? 이 It's는 뭐고 이 It's는 뭐지? It's는 그거 뭐, 이거? 왼쪽 거? 응. It's는 뭐? 그렇죠. It is의 추가형이고, it's는 소유격. 그렇죠. 그것의죠. 됐습니까? 이거 구분 못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서술형 평가,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평가 치는 거 아시죠? 아니요. 아, 몰라요? 네. 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실수에도 틀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it's와 it's를 구분하세요. It is의 추가형과 그것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it's를 구분해 주십시오, 제발. 네. 자, 근데 무조건 축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축약형에 대한 규칙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그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중학교 올라가서 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약할 수가 있다, 줄였을 수가 있다, 어브리게이션 할 수가 있다. 예. 오케이. 그래서 프랙티스는 뭐, 잘, 뭐 알죠? 그렇죠? 15개 쓰면 되겠습니다. 18개요. 미안. 18개요. 네, 그렇죠. 딱 숫자도 참 좋네요. 아, 근데 얘 웃었어요. 언제가 또 하겠지? 오케이.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빡세게 익히고 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더드림 케이크에 대한 얘기. 오케이, 제목은? 더드림 케이크! 오케이. 자,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거 말고, 이거 할게요. 안 돼요. 아, 에디스. 자, 선생님의 읽기 수업 방식은 조금, 뭐, 선생님마다 다 다른, 이렇게 한,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제가 하는 방법은,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자, 뭐, 오우구야, 뭐, 무슨, 로켓 설계 도면 같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아.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읽기는 이제 처음 해보죠. 중1용입니다. 네, 저희가. 예? 아, 그니까, 중1, 예비 중1용입니다. 아, 예.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뭔 소린지 알겠던가요? 이거는 뭔 소린지 알겠는데 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뒤에 건 그래서 다 틀렸을 것 같아요. 평. 이런 문제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뭐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이렇게 조사해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조사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자 Deafness는 무슨 시고 Deaf는 무슨 시인지 됐습니까? 첫 번째 조사해 볼 것은 deafness는 무슨 시고 deaf는 무슨 시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적어야지 조사해 보겠죠. 오케이, 제목에서 내가 그거 부탁드렸습니다. deafness는 무엇이고 deaf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연필이 안 나왔어? 샵 문제기 말고 연필 문제기 감기가 진짜 나빴어요. 연필이 뭉뚱해지는 거 보는 게 싫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이 조사해오라 할 때 절대로 먼저 얘기하면 안 돼. 알고 있더라도 알겠습니까? 왜요? 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 물어보더라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에디슨과 에디슨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됐습니까? 에디슨과 에디슨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에디슨 became deaf when he was a little boy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웬 보이시죠? 네. 그렇죠? 자 선생님이 질문했는 것은 방광펜 좀 칠해놨고요. 어디에 대한 질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웬 이 두 가지 지금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일 겁니다. 있습니다. 웬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웬은 그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 다음에 he could not hear the lessons in school. 얘는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네. 모를 테니까. 그 다음에 for this reason. 오케이. 자, for this reason이 무슨 뜻이에요? For this reason. 어, for you 변명을 위하여. This reason. 오케이. 자, for this reason 뜻이 뭐예요? For this reason.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for this 이거 가르쳐줄게. For this reason의 뜻은 이런 이유 때문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for this reason의 뜻이 이런 이유 때문에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For this reason의 뜻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렇죠.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의 뜻이 이런 이유 때문에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For this reason 앞에 뭐가 옵니까? 원인이 나오죠? For this reason 앞에 원인이 나오고 For this reason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짧고 간단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ought that he was stupid.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있죠? 네. 오케이, 대세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세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는 무엇일까?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스튜피드의 반이요. 아닌 것 같아. 맞는 말이죠? 예.
Bunny Bunny 아니고요. But at this moment, beyond you, her son was really smart. 그 다음에 여기에 new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 조금 어려울걸요? 뉴 뒤에 뭔가 생각했습니다. But at this moment, new person was really smart.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taught him at home. 에디슨 was lonely and shy because of his deafness. 'Because of의 차이점. 여러분, because는 많이 발전하잖아요. Edison was lonely and shy because of his deafness. 이게 because라 쓰고 because of를 썼는데 왜 because of를 썼을까? Because of의 차이점이 뭔가? He lived in a silent world. However, he didn't feel bad about it. 여기 it이 있죠. He didn't feel bad about it. 자, it을 그것 이러면 안 돼요. it을 우리말로 설명해 주세요. 근데 it은 그것이지 이러면 안 돼. 물론 해석하면 he didn't feel bad about it. 그는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는지를 얘기해 달란 말이에요.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Edison later said he blank. 뭐 답은 찾아봤을 거고요. Why?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이번에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에서 this를 우리말로 설명해 주세요. this가 의미하는 this는 이것이지. 선생님 this 이것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거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멘트는 무슨 뜻이에요? 미인의 과거. 그렇죠. 이것은 그가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해석이죠, 해석은. 그 다음에 instead, he could give all of his thoughts to his work.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사 열심히들 해보시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